레스토닉 프리클리닉은 LA 남동쪽에 있는 오렌지라는 시티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여러분들의 도네이션을 통해서 거기서 시작된 이 프리클리닉은 여기 캄튼이라는 곳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, 캄튼이라는 도시는 LA에서도 가장 좀 못 사는 동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보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. 여기 병원에 오셔가지고 가정의학과 치료도 받으시고 또 저한테 침도 맞으시는 분도 있고 또 치과에 가셔가지고 발치도 하시고 그런 종합적인 병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여기서 주로 뭐 청소라든가 빨래라든가 도로공사, 뭐 호텔에서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무릎, 어깨, 뭐 허리, 관절 다 아프세요. 그래서 이때마다 올 때마다 조금씩 좋아지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는 꼭 제 오는 날짜를 물어보시고 그 시간대 반드시 오셔가지고 벌써 1년째 오시는 분도 있으세요. 그래서 이제 많은 신뢰를 얻고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80년도 때 대한민국에 진짜 힘들었을 때 여기 미국에 와서 그분들이 뭐 진짜 힘든 일 많이 하셨거든요. 근데 그런 일들을 지금 이 히스패닉 분들이 멕시코 남미에서 올라오셔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. 제가 어디 출신인지 물어볼 때가 많으세요. 그럼 내가 꼬리아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은 정말 감사해하고 또 반겨하시고 표정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. 만족하는 표정과 감사하는 표정을 하거든요. 그럴 때 정말 큰 교감을 느끼고 제가 한국인으로서, 자생한번병원 의료진으로서 다시 또 와야 되겠다, 꼭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의료의 본질은 봉사였다고 생각합니다. 이것은 저희 자생한번병원 신준식 이사장님의 그런 철학과도 일치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계속 오랫동안 해야 되겠다, 나중에 뭐 여유돼서 하는 게 아니라 끊이지 않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곳을 알게 돼서 도움이 되고자 여기서 무료 의료 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봉사 활동을 왜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주위에 많으세요. 사실 처음에는 뭔가 누구한테 베푼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갔다 오면은 그분들한테 많은 걸 배우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정말 기다려지고 끝났을 때 그 보람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저의 큰 보람이고 기쁨입니다.